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위는 토트넘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코리안 리거 김민재, 손흥민에 대한 소식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3일 독일 빌트를 인용해 바이에른 뮌헨의 락커룸 리더 구조가 유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빌트는 김민재를 주장단에 이은 바로 밑 계층에 배치하며 김민재는 훈련에 대한 세심한 접근 방식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뮌헨에 입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사도 맞이했는데요. 김민재는 지난 7일 프랑스 풋볼이 발표한 2023 발롱도르 후보 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활약들을 인정받아 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 중인 김민재입니다. 빌트는 킹슬리 코만, 레온 고레카츠와 함께 주장단 바로 밑 계층에 이름을 올린 김민재에 이미 나폴리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데 익숙했으며 심지어 자말 무시할라도 김민재의 조언을 듣는 중이다 라며 평가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캡틴 손흥민 데뷔 날을 챙겼는데요. 토트넘은 13일 SNS를 통해 2015년 오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2015-16 시즌 PL 5라운드 썬더랜드 원정 경기에서 데뷔했던 손흥민을 공유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성장한 다음 레버쿠젠을 떠나 두각을 드러냈던 라이징 스타가 PL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하고 있던 당시 토트넘은 3천만 유로를 투자해 손흥민을 영입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은 물론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7번까지 맡겼는데요. 손흥민은 23세 2개월 5일이라는 나이로 PL에 데뷔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은 캡틴으로 거듭났습니다. 토트넘 황금기를 이끌었던 데스크라인과 주장 위고 요리스가 떠나고 나서부터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주장으로 임명됐다. 2014-15 시즌부터 주장을 맡았던 요리스로부터 이어받았다. 제임스 메디슨과 크리스티아노 로메노는 부주장으로 임명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거대한 클럽의 주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선수들에게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가 주장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시즌과 새 시작이다. 이 유니폼과 완장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라며 각오를 전했습니다. 8년 전 화이트 하트레인에 등장했던 유망주는 이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을 대표하는 캡틴으로 성장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데뷔를 기념하는 게시글에 좋아요로 호응했습니다. 베스트 캡틴 소니, 손날두, 지금은 클럽, 나라, 아시아, 세계의 영웅이 됐다라며 축하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A매치를 마친 다음 토트넘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